그래도 뭐 크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가 봅니다. 꼬꼬마면 어떻습니까? 이래 보여도 실력 하나는 출중한 독종 꼬마들입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죠.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16시간의 맹연습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아직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연예인이니까 막 그냥 연예인 됐다는 마음으로 그냥 뭐가 다 된 듯한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들이 아직도 해야 될 게 많고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처음 자세 그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닐까요? 언제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게 이 팀의 가장 큰 매력이죠. 작은 키 때문에 혼자선 이루기 힘들었던 가수의 꿈. 지금도 멤버들을 만난 것이 정말 다행이고 행복하다는 도희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목은 고되고 힘들기 마련이죠. 매끼마다 집밥이 그립고 멀리 여수에 있는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밥을 맨날 이런 걸 먹어요? 네, 저희 거기서 해결해요. 저 저녁은 막 편의점에서 먹거나 그런 게 좀 많은 거지. 엄마 밥이 좀 먹고 싶기도 하겠죠. 완전. 멤버들 어머님들이 자주 숙소에 오세요. 한 번씩 뭐 반찬이나 이런 거 가져다 주러 올 때 그럴 때 한 번 그냥 저는 이제 2층 침대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아 우리 엄마도 가까이 있으면 좀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자꾸 엄마 오라고 안 한다면서요? 못 오게 한다. 네, 그러니까 거리도 너무 멀고 또 왔다 갔다 엄마 힘들잖아요. 체력도 그렇고 저는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엄마는 막 그냥 안 보고 싶은 거냐고 나는 보고 싶은데 너는 왜 안 보고 싶어 하냐고.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좀 잘 못 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쌓이는 것 같아요. 연기를 시작한 뒤론 단독 스케줄도 제법 늘었습니다. 오늘은 한 패션 잡지에 화보 촬영이 있는 날. 오, 이렇게 보니까 꼬마는 온데간데없고 매력적인 숙녀만 남았는데요. 고개 살짝 들어보니까 다리 좀만. 멋지게 변신까지는 성공했는데 영 긴장이 풀리질 않습니다. 생각만큼 풀리지 않는 화보 촬영에 조금씩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거 많이 안 해봤어. 이런 화장 처음 해봤죠? 해보긴 해봤는데 거의 오랜만?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평소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기만 한데요. 어색해요. 이렇게 얼어서야 남은 화보 촬영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잠시 후 도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표정만큼이나 포즈도 당당해집니다. 그렇게 도희는 자신만의 매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밤을 잊은 소녀들의 수다. 오늘 주제는 사투리입니다. 근데 말이 하나밖에 안 나와? 네가 해봐, 그럼 해봐. 속눈썹. 니도 속눈썹 이러잖아. 아니 너 속눈썹. 속눈썹. 아니 해봐. 속눈썹. 속눈썹. 니도 속눈썹이라 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 아니 이런 미세한 거 가지고 나를 그렇게 할 거면은. 아 이거요. 서울 사람들은 뭐 해봐 이러잖아요. 해봐. 맞아. 해봐. 발을 해봐 좀 봐봐. 발을 4번 해봐. 해봐봐를 해봐봐라고 하지. 해봐봐를 해봐봐라고 하냐고 뭐라 하냐.
너 그거 좀 봐봐봐. 밥을 그냥 이거 좀 봐봐봐봐. 봐봐봐봐. 응, 봐봐봐라고 해. 우리도 봐봐, 봐 있어. 우리도 봐 있고 봐봐 있는데, 그러니까 야 저것 봐 이렇게 할 때 이거 봐 이렇게 해. 어. 근데 그리고 봐봐 이거 할 때 야 이거 봐봐 이렇게 하고 어. 봐봐. 어, 봐봐봐는 언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만약에 서울말 써야 되면은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 진짜요? 약간 이렇게 하는데 보통 막 아 아, 진짜요? 약간 이러잖아. 근데 아 정말요? 이래서 미칠라고. 아 그 몸이 올라가. 아 그렇구나. 아 그때 저희 서울말 쓰려면 도레미파솔솔솔로 하라고 했더니 솔 어깨가 올라가자. 톤은 안 높아지는데 어깨만 올라가.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이야 웃고 장난도 치지만 한때 사투리는 도희의 가장 큰 콤플렉스였다고 합니다. 이제 데뷔는 코앞인데 표준어는 못하겠고 그래서 회사에서 약간 긴급 처방으로 너는 신비주의로 가라 뭐 이랬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를 가도 나름 저는 이제 언니 멤버에 속하잖아요. 막내도 있으니까. 근데 뭐 외국인도 아닌데 이렇게 질문 대답할 수 있는데 최대한 말 안 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뭐 오히려 막내 명지가 저를 대신해서 인터뷰를 답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기소침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나쁜 뜻은 아니지만 웃고 막 이런 거 그리고 항상 사투리 안 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압박이 있어서 조금 말 수도 적어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자신의 사투리 때문에 마음마저 다쳤던 지난 시간. 난 여기 있으란다. 그러나 이젠 그 사투리가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 됐는데요. 세상 남자 여러 종류가 있잖아. 야, 여자를 만나도 플라토닉한 러브를 꿈꿔보는 그런 밝고 건강한 남자도 있고 터미널에서 잠깐 얼굴 그냥 좀 자기 전에 좀 미리 한번 되새기려고 항상 자기 전에 한 번씩 보고 전 체크하는 식으로 보고 자요. 혼자 하니까 뭔가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려운 건 있는데 근데 또 나만의 색깔이라 해야 되나? 나만의 방법을 또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또 편한 것 같아요. 작은 키에 사투리까지 꿈을 향한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건 다름 아닌 친오빠였는데요. 오랜만에 남매가 데이트에 나섰습니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아 그럴 줄 알았는데 올라오는데 완전 조용한 거야. 아 망했다. 역시 그럼 그렇지. 기사 태워봤자 그런가. 아니 그 걱정을 한 거지. 명동 프리허그 현장에서 남몰래 마음 졸였던 건 도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의 일인 양 동생을 챙기는 오빠인데요. 사인 한 장만 부탁드릴까요? 와 전엔 볼 수 없던 풍경과 마주합니다. 사인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어때요? 좀 그냥 그저 어린 애기만 했는데 이제 밥 먹는 데 와가지고 사인도 부탁하고 이러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도 좀 저는 어색하고 그래요. 제 동생 만나시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빠 앞에선 그저 어린 여동생일 뿐입니다. 다섯 살 터울의 오빠는 그야말로 하늘 같은 존재였죠. 항상 가르쳐줬거든요. 예의 없는 행동 같은 거 하면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어서 어려웠는데 좀 크면서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좀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저도 커서 그런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같은 20대라. 데뷔 후에도 늘 이렇게 함께 자주 만났습니다. 이제 막 연예인의 길에 들어선 동생이 힘들진 않을지 오빠는 늘 걱정인데요. 시간 맞춰서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굉장히 힘들 텐데 인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텐데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고 싶어하는 거 하면서 즐거워하니까 너무 좋고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 테니까 바빠지는 만큼 힘들 테니까 조그만 애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도희도 갑자기 쏟아진 관심이 마냥 신나지만은 않습니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처음 알고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단계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혹시라도 뭐라도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들도 있고 또 사람인지라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지다가 돌아서 버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도 조금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들? 네. 노력 없는 성과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가수로서 또 연기자로서 두 가지 일 모두 놓치지 않기 위해 자는 시간도 쪼개가며 혼자 연습에 연습을 거듭합니다. 워낙에 춤이 컴플렉스였거든요. 춤을 아예 여기 와서 배웠고 애들은 아무래도 제가 그 스케줄 가 있는 동안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뭐 댄스 언니들이랑도 하고 자기들끼리도 맞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참여를 못하니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도희. 그녀의 꿈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래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꼭 높은 위치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오래오래 꾸준히 얼굴 비추는 그런 방송인이 되고 싶어요. 이왕 시작한 거 오래오래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